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청수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타스캠 X8의 언박싱 영상을 진행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타스캠 X8의 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많이 길 예정이라서 아래 챕터를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부분만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이 기능에 대해서는 간단히 짚어드리는 걸로 넘어가고 많은 분들이 음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리뷰에서는 여러 상황별 음질에 중점을 두고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3.5인치의 풀컬러 터치 패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타스캠 액정이 갖고 있는 화면 사이즈 굉장히 크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풀컬러예요. 이렇게 풀컬러로 되어 있음으로써 몇 번 트랙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레코딩 중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눈에 판단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오디오 레벨미터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딜레이 없이 잘 작동을 합니다. 이거는 예민한 게 좋은 거예요. 예민하지 않고 딜레이가 있다면 이 액정을 보면서 모니터링 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이 액정의 터치 감도 거의 스마트폰과 맞먹습니다. 그만큼 터치가 굉장히 잘 된다는 뜻이고요. 이 터치 패널로 오디오 레코더를 조작하는 거에 있어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막 급변하는 상황에서 촬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터치 패널이 더 마음에 듭니다. 이 터치 패널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마치 스마트폰 액정 같잖아요. 그래서 빠른 대응은 좀 어렵더라도 이 작은 사이즈에 굉장히 많은 조작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기능들을 다 아날로그로 뽑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품의 사이즈가 엄청 커지겠죠? 자, 두 번째로는 6가지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타스캠 X8 같은 경우에는 각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총 6가지의 앱을 지원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카메라의 앱 모드와 같은 매뉴얼 모드가 있어요. 이 매뉴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코더, 오디오 장비 조작을 잘 하시는 분들, 익숙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모드입니다. 이 매뉴얼 모드에서는 최대 6개의 오디오 트랙을 녹음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두 개는 타스캠 위에 붙어있는 캡슐 두 개라고 보시면 되시고 저 캡슐을 떼시고 라발리에 마이크라든지 다른 마이크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양 옆에 있는 XLR 캐논잭 단자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4개의 오디오를 더 수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6개의 오디오 트랙을 녹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파일이 저장이 될 때 일단 전부 다 6개의 트랙이 전부 다 믹스가 돼서 한 대에 묶인 파일로 하나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트랙마다 개별적으로 오디오가 저장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유용하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스 앱이라고 있는데 이 어플은 인터뷰, 받아쓰기, 회의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은 앱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일상적인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면 좋은 앱이에요.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총 4명이서 뭔가 라디오 같은 거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사용하면 좋은 모드인데 이 모드에서 특징은 두 가지의 사운드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사운드를 넣을 수 있어서 좀 더 재밌는 상황 연출이 가능하고요. 뮤직 앱 같은 경우에는 밴드분들을 위한 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악기들과 보컬 이것들을 한 대 묶어서 녹음하기에 좋은 앱이에요. 필드 앱은 지금 아이콘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붐 폴대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야외에서 녹음을 할 때 유용한 앱인데 이 앱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 상황별로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최적의 수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ASMR 모드가 있는데요. ASMR 앱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 ASMR을 녹음할 때 사용하기 좋은 앱인데 지금 타스캠 X8의 액정을 보시면 좌측과 우측 한마디로 스테레오 소리가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레코더를 잘 다룰 줄 알고 뭐 리미터라
라든지 컴프레서라든지 EQ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매뉴얼 모드 쓰시면 돼요. 한국어를 지원을 합니다. 보통 이 오디오 쪽에서는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 흔치는 않은데 타스캠이 이번 X8 모델에서 한국어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차피 모든 기능들이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워나가면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정말 좋습니다. 타스캠 X8의 경우 레코더 기능뿐만 아니라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가 필요 없이 USB-C 타입 단자를 이용해서 컴퓨터와 연결하시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OBS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인 방송, 라이브 방송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DAW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면 그쪽에다가 소리를 넘겨서 그렇게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기능인데 32비트 플로트 레코딩을 지원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4비트의 녹음이 한계였다면 최근에는 32비트까지 녹음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의미로 이번 타스캠 X8에서도 32비트의 레코딩을 지원을 하는데 이 32비트가 되면 좋은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바로 소리가 피크를 쳤을 때 이 피크 친 부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소리를 녹음할 때 피크를 치게 되면은 이 0dB이 넘어가는 소리는 아예 잘려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32비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32비트의 플로트 기능을 활성화했습니다. 지금 피크를 쳐가지고 오디오가 막 깨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32비트 플로트 기능을 활성화했습니다. 지금 피크를 쳐가지고 오디오가 막 깨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용 어플을 이용해서 무선 조작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별매로 판매를 하고 있는 블루투스 동굴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 유용합니다. 지금처럼 X8 하단에 기본 고무 마개를 떼시고 블루투스 동굴을 장착을 하시면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모바일 기기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무선으로 조작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각 상황별로 음질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 그냥 일반 가정집 방에서 녹음했을 때는 어떤 음질을 보여주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은 타스캠 X8의 오디오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스캠과 저와의 거리는 대략 25cm 정도 차이를 둔 상태에서 오디오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인 촬영을 하실 때에는 이 정도 거리에 두시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음질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거리를 한 1m 정도 떨어져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지금은 타스캠 X8의 오디오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스캠과 저와의 거리는 대략 25cm 정도 차이를 둔 상태에서 오디오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인 촬영을 하실 때에는 이 정도 거리에 두시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음질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거리를 한 1m 정도 떨어져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지금은 1m 정도 거리를 두고 오디오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1m 정도 거리에 놨을 때는 회의나 강의 시간에 보통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거리에서는 이런 음질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떨어진 만큼 오디오 수음이 좀 낮게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들으신 소리를 후부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음질이 들리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오디오를 원본 그대로 쓰시는 분들은 없겠죠. 자, 지금은 1m 정도 거리를 두고 오디오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1m 정도 거리에 놨을 때는 회의나 강의 시간에
보통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거리에서는 이런 음질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떨어진 만큼 오디오 수음이 좀 낮게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들으신 소리를 후부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음질이 들리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오디오를 원본 그대로 쓰시는 분들은 없겠죠? 자, 지금은 타스캠 X8과 줌 H6의 오디오를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두 레코더의 오디오 게인은 서로 최대한 똑같이 맞춰놨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1m 정도 거리를 벌려서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타스캠 X8과 줌 H6의 오디오를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두 레코더의 오디오 게인은 서로 최대한 똑같이 맞춰놨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1m 정도 거리를 벌려서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타스캠 X8과 줌 H6의 오디오를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두 레코더의 오디오 게인은 서로 최대한 똑같이 맞춰놨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1m 정도 거리를 벌려서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타스캠 X8과 줌 H6의 오디오를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두 레코더의 오디오 게인은 서로 최대한 똑같이 맞춰놨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1m 정도 거리를 벌려서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대략 약 1m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타스캠 X8과 줌 H6의 음질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떤 레코더가 좀 더 좋게 들리시나요? 오늘 제 리뷰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대략 약 1m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타스캠 X8과 줌 H6의 음질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떤 레코더가 좀 더 좋게 들리시나요? 오늘 제 리뷰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대략 약 1m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타스캠 X8과 줌 H6의 음질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떤 레코더가 좀 더 좋게 들리시나요? 오늘 제 리뷰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대략 약 1m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타스캠 X8과 줌 H6의 음질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떤 레코더가 좀 더 좋게 들리시나요? 오늘 제 리뷰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줌 H6와 타스캠 X8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비교를 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타스캠 X8 쪽의 게인 값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걸 만약에 10등분 한다면은 타스캠 X8의 경우 9, 줌 H6는 8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화이트 노이즈 차이에서는 타스캠 X8의 기본 오디오 게인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줌 H6보다는 화이트 노이즈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도 10등분 했을 때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타스캠 X8의 경우 1, 줌 H6의 경우 3 이 정도로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괜찮은 레코더이지만 제가 점수를 좀 더 높게 주는 거는 타스캠의 X8입니다. 아무래도 이 줌 H6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그쯤에 나온 제품이라서 최근에 출시한 타스캠 X8이 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외되는 제품도 있겠지만 역시 이런 제품들은 최신 제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색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줌 H6의 경우 좀 묵직한, 좋게 말하면 묵직하고 나쁘게 말하면 살짝 답답한 그런 소리가 들렸다면 타스캠 X8의 경우 굉장히 또렷한 그런 음색을 나타내줬어요. 자, 이번엔 타스캠의 X8 ASMR 테스트입니다. 타스캠의 ASMR 테스트입니다. 지금은 타스캠의 X8 ASMR 테스트입니다. 지금은 타스캠의 ASMR 테스트입니다. 자, 지금은
자, 이렇게 ASMR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ASMR을 촬영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 줌 H6와 타스캠 X8 둘 다 이어폰을 꽂고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잖아요. 이 모니터링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줌 H6는 실제로 녹음되는 거랑 모니터링 하는 거랑 소리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 줌 H6에 있는 이어폰 단자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타스캠 X8의 이어폰 단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 녹음되는 소리와 지금 모니터링하는 소리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후부정을 먹였는데 큰 틀은 똑같이 먹였지만 노이즈 제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일단은 타스캠 X8도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 제거를 해줬는데 일단 타스캠 X8의 노이즈 제거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줌 H6는 노이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노이즈를 지우는데 꽤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후부정을 잘 하신다면 지금과 같이 결과물을 뽑을 수 있는데 일단 그 과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줌 H6는. 그거에 반해 상대적으로 타스캠 X8은 후부정도 쉽고 모니터링도 정확해서 ASMR을 촬영하기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자, 이번엔 타스캠 X8을 컴퓨터로 옮겨서 5인패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타스캠 X8에 이 캡슐 마이크와 지금 제 컴퓨터에 있는 슈어의 SM7B랑 비교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비슷한 거리에서 타스캠의 X8 먼저 오디오 테스트 하겠습니다. 지금 타스캠 X8의 오디오는 OBS에 연결을 해서 소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 타스캠 X8 같은 경우에는 5인패 모드를 활용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슈어의 SM7B의 음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들으셨던 타스캠 X8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 슈어의 SM7B 마이크도 지금 OBS에 연결을 해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교인 야외 촬영을 위해서 이 타스캠 X8을 밖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타스캠 X8은 이 앞에 있습니다. 저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먼 상태인데 이 정도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음질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밖에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지금 이 주변에서 이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람이 같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제가 서 있고 이 타스캠 X8은 바닥에 있는 상태. 거리로 하자면은 거의 한 2m쯤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교인 야외 촬영을 위해서 이 타스캠 X8을 밖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타스캠 X8은 이 앞에 있습니다. 저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먼 상태인데 이 정도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음질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밖에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지금 이 주변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람이 같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제가 서 있고 타스캠 X8은 바닥에 있는 상태. 거리로 하자면은 거의 한 2m쯤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벤치가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벤치에 앉은 상황에서는 한 이 정도의 거리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음질이 들어갑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좀 심하네요. 어쨌든 이것도 야외에서 촬영을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소리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스캠 X8의 캡슐은 기본적으로 스테레오이기 때문에 일단 말하는 화자가 한 명이 이쪽에 있고 또 한 명이 이쪽에 있어서 좌측과 우측이 약간 분리가 될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여기 앉아 있었을 때는 이쪽으로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셨다면 지금은 제가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말할 때는 이쪽으로 좀 더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어쨌든 야외에서 촬영했을 때 야외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딴다 했을 때는 이 정도의 음질과 수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벤치가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벤치에 앉은 상황에서는 한 이 정도의 거리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음질이 들어갑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좀 심하네요.
어쨌든 이것도 야외에서 촬영을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소리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스캠 X8의 캡슐은 기본적으로 스테레오이기 때문에 일단 말하는 화자가 한 명이 이쪽에 있고 또 한 명이 이쪽에 있어서 좌측과 우측이 약간 분리가 될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여기 앉아 있었을 때는 이쪽으로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셨다면 지금은 제가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말할 때는 이쪽으로 좀 더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어쨌든 야외에서 촬영했을 때 야외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딴다 했을 때는 이 정도의 음질과 수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손에 든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소리와 자연의 소리 그리고 제 목소리와 융화가 돼서 이렇게 소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디오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 혼자 찍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전에 실내에서 계속 들으셨던 소리랑 지금 야외에 나왔을 때 소리랑 좀 다르게 들리시나요? 그리고 지금 제 위에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비행기 소리도 좀 들어가겠죠? 어쨌든 야외에서 촬영했을 때 타스캠 X8의 소리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니다, 밖에 나온 김에 어차피 이거 필드 앱이 있잖아요. 밖에 자연의 소리를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손에 든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 볼게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소리와 자연의 소리 그리고 제 목소리와 융화가 돼서 이렇게 소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디오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 혼자 찍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전에 실내에서 계속 들으셨던 소리랑 지금 야외에 나왔을 때 소리랑 좀 다르게 들리시나요? 그리고 지금 제 위에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비행기 소리도 좀 들어가겠죠? 어쨌든 야외에서 촬영했을 때 타스캠 X8의 소리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니다, 밖에 나온 김에 어차피 이거 필드 앱이 있잖아요. 밖에 자연의 소리를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자연의 소리를 담아야 되는데 저희 아파트에 비행기가 많이 지나다니고요. 지금 오토바이가 계속 지나다니고 있어서 약간 도시의 소음과 자연의 소리가 섞인 소리가 되어 버렸네요. 어쨌든 야외 촬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아, 참고로 방금 목소리도 이 밑에 있는 타스캠의 X8로 수음을 했습니다.
자, 자연의 소리를 담아야 되는데 저희 아파트에 비행기가 많이 지나다니고요. 지금 오토바이가 계속 지나다니고 있어서 약간 도시의 소음과 자연의 소리가 섞인 소리가 되어버렸네요. 어쨌든 야외 촬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아, 참고로 방금 목소리도 이 밑에 있는 타스캠의 X8로 수음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타스캠 X8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타스캠 X8과 줌 H6 이 둘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날짜 기준으로 이 두 제품 간의 차이는 대략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타스캠 X8의 경우 72만원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10만원을 더 내고 이 제품을 구매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충분히 10만원을 더 주더라도 타스캠 X8로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영상을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타스캠 X8의 기본 오디오 게인이 더 높고요.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는 더 작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이 퀄리티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레코더가 갖고 있는 기능들에서도 이 타스캠 X8의 기능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내가 ASMR 용도이던 또는 저처럼 NTG3 연결해서 레코더 역할로 사용을 하던 5인패로 사용을 하던 어떤 상황에서든 저는 타스캠 X8이 줌 H6보다 더 좋다고 판단이 듭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줌 H6는 24비트, 타스캠은 32비트. 그런 의미로 이제 이거는 저는 중고로 판매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줌 H6 그동안 잘 썼어요. 하지만 이제 타스캠 X8로 저도 넘어갑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타스캠 X8의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이 이 제품을 구매할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